안녕하세요. 섬김이입니다. 제가 16년째 아크리세미 카페에 관련 쇼핑몰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그 첫 번째는 수세미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주변에서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배우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셔가지고 저 그냥 간단하게 수세미 좀 배울게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전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세미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거든요. 처음부터 원형뜨기인 수세미를 가르쳐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. 그냥 다들 너도 나도 뜨니까 너무 쉽게 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솔직히 뜨개질 잘 뜨시는 분들 많아요. 그런데 직접 제가 가르쳐보면은 손땀이 왜 이렇게 떠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. 물론 모두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좀 안타까웠어요. 지금 뜨개질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가르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초를 좀 제대로 배워서 배우신 분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저는 16년 동안 독학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제 것으로 정착시킨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섬김이만의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수해 드리려고 하고요. 제가 모든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만의 가지고 있는 특별한 노하우가 또 있어요.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니까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아크릴세미를 제대로 모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. 그냥 뜨개질이 좋아서 수세미를 뜨시는데 아크릴세미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그 폴리수세미하고는 다르거든요. 그걸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. 그래서 저에게 뜨개질도 뜨개질 기초도 제대로 배우시고 그 다음에 아크릴세미 에 대해서도 배우셔서 가급적이면 세제 없이 설거지를 하실 수 있었으면 가족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지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렇게 저에게 이런 기초 기술을 잘 배우셔서요.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건강하시게 코바늘을 취미로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섬김이의 명품 수세미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